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천아트의 현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의 다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목조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의 시작은 1.5도시의 비밀, 목조 건축이라는 KBS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다섯 가지 편견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직접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CLT란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의 약어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구조용 건축재료 제품의 하나이며 두꺼운 집성판을 합판처럼 서로 교차시켜 접착시킨 구조용 목재 제품입니다. 우수한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두께와 길이로 만들 수 있어서 유럽에서는 철과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건축 구조재료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CLT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강도 실험 결과 CLT 목재는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숲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많은 나무들이 상층을 밀하게 빽빽하게 하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빛 등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해지죠. 또한 토양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수분이나 빛이 없게 되면 토양 환경도 열악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나무도 생장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처럼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속가배기라든지 감벌이죠. 나무를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에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그 탄소가 대기로 다시 방출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축물로 사용된 목재들은 건축물을 폐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태우거나 썩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들은 다시 작은 가구 아니면 공예용으로 좋은 그런 원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느티나무 기둥들은 언제 건축이 되었든 간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기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목재가 썩으려면 그냥 아무데나 놔두면 썩는 게 아니다. 실내에 있는 목재 가구들이 썩는 걸 보셨느냐?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썩는 목재 실내 가구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느냐? 목재가 썩으려면 썩는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콘크리트 건물로 많이 가면서 목조 건축의 기술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화재가 날 경우를 가정하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1000도를 넘지만 CLT 벽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철의 경우는 700도가 넘으면 무너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2시간 탄화 후에 CLT 목재는 내부가 멀쩡합니다. 10년 전 우리가 최초의 목조 건축물인 머레이 그로브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객은 난 환경에 관심이 없고 그저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조 건축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지을 수 있고 현장도 안전합니다. 문제도 적게 발생하고 트럭 이동도 적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에도 더 바람직하죠. 또한 공사 현장 소음도 적습니다. 소음이 적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건축할 것이며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건축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0.75도씨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씨가 올랐을까요? 우리나라는 1.5도씨가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에 비해서 두 배가 빨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발전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2.4도씨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7번째로 많이 배출한 국가이지만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지구 온도 상승도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를 1년에 1초도 가동하지 않고 전체를 닦으면 1년에 온실가스가 2억 톤이 감축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3.1억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1년 내내 1초도 가동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지구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캄브리아기, 백악기 등 여러 멸종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지구 온도 변화가 5도씨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구 평균 온도 5도씨만 변해도 지구는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발전업종하고 철제를 생산하는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건축을 한다면 그러한 재료들을 적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르네상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목재로 건축해야 하고 이걸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사용한 건물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목조 건물은 더 건강하고 질 좋은 건물이 됩니다.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를 거의 300년 동안 다 뺐었어요. 자원순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이고 구조적인 내용에서도 성능적인 내용에서도 목조 건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목조 건축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입니다.